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7천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라면 수출액은 7,15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% 늘었습니다. 지난달 라면 수출량도 2만 119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.2% 증가하며 2만 톤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.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중국이 1,9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, 이어 미국, 일본, 태국과 캐나다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홍콩 등의 순이었습니다.